FC안양이 후반기 첫 경기이자 리그 19라운드 경기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기면서 김천 상무, 전남 드래곤즈와 함께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 2 19라운드 경기에서 충남 아산과 맞붙은 FC안양. 김천 상무가 지난 3일 경기에서 승리하며 승점 33점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선 만큼 반드시 승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주축 선수인 공격수 조나탄 선수와 수비수 닐손 주니어 선수가 빠진 FC안양은 전반에는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는 양상을 달리해 공격 축구로 상대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8분 FC안양 김경중 선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모재현 선수가 날린 중거리슛이 자신의 몸에 맞고 튀어나왔는데 이를 골로 연결시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술적 변화에 선수들이 잘 적응을 해줘서 승리하게 돼서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꽤 오랫동안 팬들한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비록 골은 뭐 득점은 한 골밖에 낫진 않았지만 후반전에 비교적 그래도 팬들한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승점 3점을 추가한 FC 안양은 김천 상무와 승점 33점으로 갔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리그 2위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최종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는 닐손 주니어와 7골로 득점 순위 3위에 올라 있는 공격수 조나탄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우영 감독은 두 선수를 대신해 하남 선수와 아코스티 선수를 선발로 기용해 경기를 치렀습니다. 저를 골을 지켜주고 연결시켜줄 땐 연결시켜주고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고요. 아코스티 선수는 뭐 지금 오늘 뭐 거의 뭐 풀 경기를 꼈으니까 이제 앞으로 리그를 치르는 데 있어서 뭐 체력적인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점이라고 하면 좀 더 세밀한 플레이와 이제 득점력을 조금 더 가다듬으면은 FC 안양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천 상무와 오는 10일 20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